광기별 광기마을에 쌀밥을 무척 좋아하는 뽕순이가 살았어요. 나는 쌀밥이 제일 좋아. 아이고, 우리 뽕순이 밥도 참 복스럽게 먹지. 어휴, 이렇게 우리 예쁜 뽕순이 오늘 신랑감이 데려가려나. 아. 에? 아니, 밥에 돌이 있어? 네. 전 밥 먹다가 돌 씹는 게 제일 싫은데. 아이고, 뽕순 엄마가 쌀에서 제대로 돌을 못 골라냈구만. 아버지, 전 쌀에서 돌을 잘 골라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오호, 그래? 야, 오늘 안으로 이 살아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는 사람한테 우리 뽕순이를 시집 보내겠다. 에헴. 잘들 해보게. 이렇게 많이 먹었구만. 이 많은 쌀의 돌들을 다? 아우, 난 못해. 나도 자신 없어. 난 뽕순 아가씨랑 꼭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쌀의 돌들을 언제 다 골라내지? 안 되겠어. 재전 형, 도와줘요. 기다려, 뽕뽕. 재전 형 출동 준비. 출동! 뽕뽕아, 그러니까 이 쌀 속에 섞여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야 한다 이거지? 네, 그래야 뽕순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어요. 너 뽕순이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아, 참, 몰라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다 같이 돌을 골라내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좋아요. 뽕뽕이 도와줄 착한 친구들. 누가? 뽕뽕이를 도와줄 멋진 친구들 모두 모였죠.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쌀에서 돌멩이를 골라낼 거예요. 자, 돌멩이 어딨나. 자, 헐. 찾았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쌀에서 돌멩이를 골라내주세요. 우와, 돌멩이 찾았다! 만세! 쌀 빼고 다른 걸만 찾아서. 엄마도 찾았다! 찾았다! 여기도 있네! 어딨을까? 우리 또 찾아보자. 오, 잘 찾는데. 돌멩이 골라냅시다. 우와.
자, 다 찾았어요? 네! 우와, 돌멩이 골라내기 모두 모두 3번! 이제 뽕스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겠다. 어, 잠깐, 잠깐! 어? 그런데 우리가 큰 돌멩이는 골라냈지만 쌀에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가 섞여 있으면 그땐 어떡하지? 맞아. 쌀에 모래 알갱이가 섞여 있으면 밥 먹다가 모래를 아냥 가십게 될 텐데. 그러네. 그런데 작은 모래 알갱이는 어떻게 골라내지? 모래 알갱이는 이 채로 걸려내면 돼. 채요? 자, 봐봐. 네? 채에는 이렇게 작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거든. 자, 이걸로 쌀을 떠서 자, 흔들흔들 하면 모래가 떨어지네요. 오! 아, 쌀은 채에 난 구멍보다 크니까 밑으로 안 빠지고 모래는 채에 난 구멍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다 빠지는구나. 오, 역시 애구 똑똑해. 자, 그럼 다 같이 쌀을 푹 떠서 푹 떠서 자, 흔들흔들 모래를 골라내자. 다 골라내기 성공!